첨단기술 분야 지원을 위한 전담심판부가 올해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2차전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합니다. 특허청 특허심파원은 오늘 심판부 운영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속한 심리 절차를 제공하는 등 3개 분야의 심판 행정 서비스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담심판부를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에서 올해는 2차전지와 차세대 통신 분야까지 확대 편성하는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분야별 심판 물량의 편차로 처리 기간에 불균형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판부의 인력 운용을 물량이 많은 분야에서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오 기술 분야나 상포뷰나 등에서 물량 증가로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